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개발을 하다 보면 특정 지역 또는 오브젝트에 UI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UI를 고정적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몬스터의 HP 게이지나 이름, 대화 등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럼 UI를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 캡슐 오브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변경해주고 오브젝트 자식으로 캔버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캔버스 속성의 랜더 모드는 월드 스페이스로 선택합니다. 생성한 캔버스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스케일 값을 작게 줄여줍니다. 또 사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프리팹으로 만들어줍니다. 먼저 글자를 표시해주기 위해 텍스트 메쉬 프로를 추가해줍니다. 기본 텍스트를 사용해도 되지만 글자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서 텍스트 메쉬 프로를 추가해주는 것입니다. 이름은 네임이라 적겠습니다. 가운데에서부터 보이게 해주기 위해 설정을 해주고 크기도 적당하게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UI 위치도 적당하게 잘 보일 수 있게 변경해줍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오브젝트에 UI가 잘 표현되는지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이제 이 UI를 카메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look UI라고 정하고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먼저 UI가 바라볼 카메라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작성하고 변수 이름은 cam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캠 값이 없다면 게임 오브젝트에 find game object with 태그 함수를 이용해서 메인 카메라라는 태그가 달린 게임 오브젝트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컴포넌트를 가져옵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캠 값이 null이 아니라면 transform의 lookget 함수를 이용해서 UI가 카메라를 바라보게끔 회전을 시켜줘야 합니다. 함수에 들어갈 첫 번째 값은 타겟의 위치 값이므로 현재 UI의 포지션 값인 transform position을 더해주는데 카메라의 캡슐을 보고 있는 회전 값에 캡슐 입장에서 앞쪽, 즉 월드 기준 Z축을 향하는 방향 벡터인 벡터 3 forward를 곱해줍니다. 두 번째 값은 카메라의 회전 값에 벡터 3.up을 곱해서 위쪽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캡슐에 있는 캔버스를 선택하고 여기에 look UI 스크립트를 추가해줍니다. 실행해서 UI가 카메라를 잘 따라오는지 확인해줍니다. HP 형태의 UI도 추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이별로 크기를 따로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열어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인스펙터에서 확인해 주며 변경해야 하니 퍼블릭으로 작성하고 플롯 형태로 이름은 UI scale size x로 정해 주겠습니다. 값은 0.05f로 초기화해 줍니다. y 값도 해 줘야 하니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아래 추가로 작성해 줍니다. 캔버스의 크기를 변경해주면 되기 때문에 transform.localScale을 작성하고 여기에 vector3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new vector3를 작성하고 x 값에 urScaleSize x, y 값에 urScaleSize y, z 값은 상관없기 때문에 0.05f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와 실행해줍니다. 값을 변경해가면서 크기를 조절해줍니다. 적당한 크기로 변경해주고 다시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UI를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